안녕하세요. 지금 8월 사람 사랑 세미나 저는 이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지금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을 마친 이한 학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학생 그러면 소개 잠시 해주시고 그다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파운데이션 글로벌 폴리틱스 패스웨이에서 1년을 딱 마무리하고 그 오버럴 A로 마무리한 이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킹스 파운데이션 이어리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폴리틱스 패스웨이 제가 전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Q&A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혹시 페이지 지나가기 전에 그 제가 백그라운드를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고등학교라든지 영어 레벨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 저는 고등학교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씨앗 국제학교에서 했고 그리고 점수는 오버 점수는 한 4점, 3.8 정도로 마무리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IELTS는 딱 5.5, 딱 6점 맞추고 갔었어요. 5.5 언더 없이. 네. 예. 그리고 4.0 만점에 미국식 있다 보니까 4.0 만점에 3.8이니까 대부분의 성적이 좀 A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6.0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또 한번 보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본 거여 가지고 평소에 이제 영어를 좀 했던 학생이니까 좀 참조해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AP, SAT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국의 높은 순위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좀 한국인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보통 대학 학사 진학을 위해서 9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왜 킹스가 저는 추천드리냐면은 킹스가 UCL을 포함해서 파운데이션으로 갈수 있는 영국 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킹스 컬리지가 영국 내에서는 탑7 안에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킹스 파운데이션을 진행하시면은 파운데이션을 진행한 학생들 적어도 60% 이상이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킹스 컬리지에 진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익스텐디드 코스라고 1개월간에 추가적으로 영어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코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킹스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킹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의 requirements를 말씀드리자면은 IELTS 스코어는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3등급 이상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 한국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요구되고, 그리고 만약에 5.5이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xtended King's College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 해가지고 추가 영어 교육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패스웨이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소셜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엔지니어링, 글로벌 폴리틱스, 리버럴 아츠, 매스매틱스, 그리고 피직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의대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루트 가지고 의대를 가는 것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좀 없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법대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있긴 한데 사실 킹스가 그 많은 전공 중에 톱5 정도 해당되는 게 법대거든요. 그러니까 법대가 정말 만만치 않아서 여기도 가기도 좀 쉽지 않지만 다른 전공으로는 그래도 가고요. 그다음에 약대를 가는 저희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약대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하고 공교롭게 대부분 다 UCL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급했던 외에 이런 과정에 좀 특이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에 다갈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킹스 칼리지는 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세계 랭킹이 높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마감이 2월 달에 됐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킹스 칼리지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점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글로벌 폴리틱스에서 보통 러로 진학을 많이 하는데 러로 진학하기 글로벌 폴리틱스 파스웨이를 하고 러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오버럴 A 이상을 받고 그레이드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봐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도 LNAT라고 LNAT라고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 점수가 안 좋다든지 왜 이러면 또 거절돼서 사실 현실적으로 가기가 되게 힘든 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레벨하고 A스타를 다 맞고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킹스 칼리지 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인 로스쿨이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 UCL, 킹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 이벤트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운데이션이 전체적으로 텀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텀 1에서는 formative assignment라고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formative assignment 그리고 summative assignmen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텀 1에서 formative assignment를 보게 됩니다. formative assignment는 predicted grade를 받게 되는 그런 assignment라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실제 final grade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학교의 오퍼를 받기 위한 예측 점수인 predicted grade를 받기 위한 그런 assignment이기 때문에 이 시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킹스 칼리지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predicted grade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지 유카스에 지원할 때그 다른 학교들에서 그 predicted grade를 보고 오퍼를 주기 때문에 predicted grade가 formative assignment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킹스 칼리지에 만약에 진학하실 분들은 모든 파운데이션 학생들에게 conditional offer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킹스 칼리지의 경우에는 formative assignment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텀 2에는 course choice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받은 오퍼들을 토대로 학교와 학과들을 5개를 선택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텀 3에는 파이널 이그잼을 보고 그리고 컨디션 그텀 1에서 그 지원했던 그런 학교들로부터 받은 오퍼들을 토대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점수들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점수들을 맞추면은 그 중에서 두 가지 펌 초이스와 그리고 그 다음 초이스를 정하게 되시고요. 인슈런스 초이스라는데 혹시 맞아요. 그텀 2에서 그 5개의 선택이 유카스 지원을 의미하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유카스 제가 지원을 예. 여기 잠깐 5개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선택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텀 2에서 펌 초이스와 인슈런스 초이스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카스는 네네. 네, 원래 5개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다, 예, 선택은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펌하고 맞아요. 인슈런스. 예, 그 의미인 것 네. 같고요. 예. 그래서 네, 혹시 공그 5개 오퍼를 다 받으셨어요? 어느 학교를 지원하셨어요? 저는 UCL이랑 킹스랑 그리고 더럼이랑 네. 킹스의 두 개, UCL의 하나, 더럼의 하나, 소아스 하나. 이렇게 5개를 지원을 했고요. 제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아, UCL 포함해서 다 오퍼 받으셨어요? 네, UCL도 오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 UCL 선택을 하지 않고 킹스 선택하셨어요? 먼저 세계 순위에서 폴리틱스가 UCL보다 킹스가 더 높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킹스에서 제가 파운데이션 하면서 킹스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킹스가 많은 것들을 학교 내 시설도 좋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만들어 놓은 많은 인맥들도 있고 이미 편해진 아, 상태였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킹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UCL 붙었던 사람들은 다 UCL 같은 경험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UCL에서 좀두 학생이 했는데, 그 오퍼는 다 받았는데, 마지막 조건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좀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킹스 통해서 UCL이 좀더 가기가 편하네? 왜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보다 결과가 같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UCL 지나가는 사람들도 킹스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킹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UCL 진학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UCL로 킹스에서 파운데이션하고 UCL 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게 막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퍼를 받았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학생처럼 이렇게 이뭐전 세계 랭킹을 보면 UCL이 톱10 안에 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쪽이 되게 심할 텐데, 사실 영국에서 있으면은 왜 그게 좀 전부가 아니다는 생각을 항상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선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UCL 가는 게 전혀 안 좋은 선택이다, 왜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근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죠, 많은 학생 중에서 UCL하고 킹스 됐는데 킹스를 선택한 학생은 또 처음이었네요.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폴리틱스 앤 소셜 사이언스 제가 이번에 1년 동안 했던 그 모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공했던 글로벌 폴리틱스 앤 소셜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서는요, 모듈이 배우는 과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폴리틱스, 소셜 사이언스, 컬처 앤 소사이티, 그리고 잉글리시 포 아카데믹 퍼포시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요, 이 패스웨이를 이수를 하면은 그다음 언더그레듀에이트에서 전공하게 되는 게 폴리틱스, 필로소피 앤 로우, 그리고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그리고 politics, world study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여기 오타가 있거든요. politics, philosophy and law가 아니라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예요. 아, PP 그 전공이니까. 네, 예, PP, 네, 이코노미스. PP. 예. 네, 잘못 썼네요. 그 PP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국에 있는 총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PP 전공된 자들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국 내에서랑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은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가장 좀센 전공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일을 오버 하다든지 뭐 그죠, 뭐 약대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하다 보면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도 굉장히 좀 좋은 전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폴리틱스의 경우에 킹스 컬리지가 세계에서 13위까지 했고 되게 좋은 부분이라서 월드 스터디 같은 부분에서는요. 킹스 컬리지가 영국 내에서 거의 그렇죠. 최고로 좋을 정도로 월드 스터디로 유명한 학교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 타임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험이 텀 1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mative assignment를 진행하게 되는데 12월 12일에 Culture and Society는 특별히 시험을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봤던 이수했던 과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리뷰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 1을 갖고 formative assignment를 보게 되고, 그리고 social sciences essay, 그리고 global politics는 그냥 그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EAP에서는 essay에 온라인에 쓰는 식으로 formative assignment를 보게 됩니다. 대체로 12월 달쯤에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도 오타가 있는데 그12 social sciences의 그 12월 5일입니다. 5월 12일이 아니라 12월 5일입니다. 아, 그리고 예. 텀 2에서는 여기에 그죠? Culture and Society 네, 텀 그죠? 2에서도 텀 1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그 사이라고 네, 보면 돼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날짜까지 넣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미국, 네. 사실 미국에서는 또 그죠? 예, 좀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텀 2에서는 summative assignment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final grade에 들어가는 그런 과제들을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ulture and Society Portfolio 2, 그리고 Social Sciences에서는 Group Presentation을 진행하게 되시고요. Global Politics에서 Essay, 그리고 EAP도 Essay. 이렇게 2월 1월에서 2월 3월 이 사이에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텀 3에서는 Final Exam이라고
가장 대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애들을 보게 되는데, 성적에 반영되는 퍼센티지가 높은 애들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Culture and Society에서는 에세이와 포트폴리오 3가 될 거고, Social Sciences 시험, 그리고 EAP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4월 6일이에요. 이것도 4월 6일인데, EAP에서는 오럴 어사인먼트라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 리딩이랑 리스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그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글로벌 폴리틱스는 5월 18일에 그때도 거기에서는 펜슬 베이스로 글로벌 폴리틱스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포모티브, 서머티브, 파이널 이그잼 이게 조금 헷갈릴 텐데, 포모티브는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과 그저 연결이 되지 않는, 왜 이런 어사이먼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머티브 텀 2부터 이제 성적이 좀 그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텀 3 파이널 이그잼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중치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좀 볼게요. 네.